싹 다 뒤졌는데 없는데요? 정말 없어? 네. 저 일단 통신사에 협조 요청해서 통화 목록 확보해. 네. 김세진 씨, 나 알아보겠어요? 박팀장님.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. 아내분이랑 아이 얘긴 들었습니까? 김선희 씨,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기억나세요? 기억이 잘... 워낙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기억이 안 납니다. 김세진 씨, 운전 전에 혹시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했습니까? 신경정신과 치료 중이신 거 알고 있습니다. 아니요. 운전 때문에 먹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김세진 씨 혈액 검사 결과 상당량의 약성분이 나왔어요. 그리고 아내분이랑 아이에게도 같은 성분이 검출됐고요.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?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. 어떻게 된 건지. 혹시 뭐 동반 자살을 하려던 건 아니었습니까? 미친 소리예요. 김서진 씨 몸 회복되는 대로 정식 수사 받게 될 거예요. 필요하면 변호사 부르세요.